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김용호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회계원리 강의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강의는 어디까지나 대학생과 직장인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대학생이라고 하면은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회계원리 수업을 아마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뭐 다르겠지만 대부분, 하지만 이 회계라는 게 처음에 접하면은 상당히 진입장벽이 좀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제 첫 시간에 수업 듣고 이제 멘붕을 하고 나오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직장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 뭐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은 이 실무를 하시면서도 회계에 대한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평소에 하시던 붕괴를 반복적으로 전표만 만들고 있는 그런 경우도 제가 일을 하다 보면 많이 마주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도 뜻이 있어가지고 배우고는 싶어 하시는데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정식으로 어디 강의를 들으러 다니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편하게 유튜브로 오며 가면 출퇴근길에 아니면 뭐 집에서 간단하게 노트북이나 핸드폰으로 보시라고 이 강의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원래는 이제 회계원리 첫 시간에는 회계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회계 정보가 무엇이고, 뭐 정보 이용자가 누구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도저히 제가 재밌게 할 자신이 없어서 다음으로 미루고요. 오늘은 약간 샘플 강의 느낌으로다가 제 강의를 한번 시간을 투자해서 들어보신 다음에 그 뒷강의도 한번 들어볼 만한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가장 회계에서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복식 부기와 차변 대변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 강좌를 거의 대부분 엑셀로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회계랑 엑셀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칠판에 판서하는 게 익숙하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엑셀하고 상당히 친해서 엑셀로 모든 강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주제가 복식부기, 차변대변 요건데 복식부기와 차대변에 이해, 와 벌써부터 막 거부감이 막 느껴지시죠? 네, 저도 압니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이제 부기라는 게 뭔지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 관련 용어는 죄다 일본어예요. 네. 일본식 한자를 그냥 그대로 한국어로 적어놓은 거라서 이게 읽기가 거지 같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는 다 일본어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자로 써놓으면은 대충 감이 와요. 딱 보면. 근데 그걸 한글로 입금불산입 뭐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게 무슨 외계어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기는 근데 어려운 말이 아니라 거래의 흐름을 기록하는 것을 말해요. 또 다른 뭐 한자어로는 이제 기장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래가 있을 때 돈이 오고 갈 때 그런 것을 기록해 놓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사실 학술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뭐 좀 더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희가 뭐 학술적인 연구를 하자는 게 아니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체로 아마 시험에 어떻게든 조금 더 점수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업무를 하시는데 원리를 좀 알아보고자 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학술적인 연구 용도랑은 전혀 상관이 없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이런 부기에는 크게 봐서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가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식 부기는 그냥 한 줄로 적는 거예요. 한 줄이 뭐냐면은 한 거래에는 예를 들어 여기 이게 한 거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나만 적는 거예요. 일단은 그 단식 부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계부인데 보통 가계부는 아래에 보는 이런 표처럼 이런 식으로 가계부가 작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뭐 1월 2일 날 5만 500원이 무슨 땡땡 카드 뭐 환불을 했나 보지 입금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편의점 가서 2만원 뭐 샀고 그리고 1월 5일 날은 외식을 했습니다. 뭐 한우를 먹었나 봐요. 그리고 7일 날은 뭐 급여가 들어왔고 급여가 상당히 세네요. 네. 실수령액이 이 정도면 상당히 급여가 세죠. 네. 그리고 뭐 이런저런 거 샀고 보험료도 나가고 운전자 보험도 나가고 11일 날은 제습기도 구입을 했고 겨울철에 뭐 곰팡이가 좀 쓸었나 아무튼 제습기를 구입을 했고 12일에는
아, 이분이 그 임대료 수익도 있으신 분이라 10일에는 이제 임대료가 105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부럽네요. 그 17일에는 그또 외식을 했어요. 아, 근데 이분이 임대료 수익이 들어와 봤자 거의 한80% 정도가 주택 융자 상환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가상의 홍길동 씨의 이 가계부를 보면은 그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적으시는 가계부랑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적고 맨 마지막에 뭐 합산을 때리겠죠? 이런 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해요. 이런 게 단식부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이러한 단식부기의 이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단식부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복식부기를 할거 아니에요. 네, 얘네는 문제점이 있어요. 필연적으로. 거래의 한 가지 측면밖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현금 위주로 증가 감소만 고려를 해요. 이게 뭔 말이냐?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가계부에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다른 건다 그렇다고 치는데, 이게 출금만 적으면, 출금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출금을 이거를 비용이라고 인식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쵸? 자, 이걸 이제 출금을 비용이다. 그리고 입금을 뭐 이렇게 입금을 수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는데, 문제는 여기 제가 표시를 해놓은 1월 11일 날 제습기 구입한 거랑 1월 18일 날 주택 융자 상환한 거예요. 제습기를 한번 구입을 하면은 이번 달한달 쓰고 말게 아니잖아요. 제습기는 보통 한번 사면 아무리 못 써도 3년은 쓰지 않겠어요. 그 AS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3년 이상 쓸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이번 달을 마감을 해버리면 마치 이번 달에 50만 원을 뭐빡쓴 것처럼 되는 거예요. 네. 바람직하지 않죠. 만약에 이 사람이 1월 달에도 비슷한 정도의 소비를 하고 2월 달에도 비슷한 정도의 소비를 했는데 1월 달에만 제습기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보니까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사람이 아닌데. 이거 한 10일 동안 쓴거 보면 18만 원 썼어요. 그러면 30일 동안 한 60만 원 정도 쓰는 사람인데, 1월 달에는 그 60만 원에다가 50만 원을 더해버리니까 110만 원을 쓰고, 2월 달에는 제습기를 안 사면 60만 원만 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월별 이 비용을 쓴 거를 고려를 해보면은, 1월 달이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이죠. 이런 걸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자산을 산 거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제습기라서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일시금을 주고 한 3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고 칩시다. 3천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3천만 원짜리 차를 그거를 한달 비용으로 넣을 것인가? 아니죠. 차를 사면 한 10년은 쓰는데 그런 애는 일단 자산을 잡아야 돼요. 느낌이 오시죠? 편의점 가서 음식 산 거는 다 소비가 되잖아요. 건전지 산 거, 4,000원. 얘네는 금액이 소액이니까. 그리고 뭐 보험료는 다달이 나가는 금액이 맞아요. 그쵸? 네. 그게 뭐 먹는 거, 막 아니면 뭐 소모품 사는 거, 다달이 나가는 보험료 이런 거는 이제 비용으로 봐도 큰 문제가 없는데, 한번 돈을 써가지고 굉장히 장기간 소비를 하는 거를, 그거를 그냥 비용으로 잡기에는 이게 금액의 성격이 너무 달라요. 그렇죠? 이 50만 원이랑 나머지 얘네들은 금액의 성격이 달라요. 근데 그런 거를 구분해 줄수 없어요. 그냥 돈이 나가, 단식부기를 하면은 돈이 나갔다라는 것만 알수 있을 뿐이지 그 돈이 무슨 성격인지 표시를 해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적요가 적혀 있지만은 이 적요만 가지고는 이게 정리가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알 겁니다. 가계부를 쓰다 보면은 그 카테고리가 생기잖아요. 아, 얘는 외식 비용이고, 얘는 내가 쇼핑한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정리를 따로 솎아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단식부기를 하면은 오른쪽에다가 따로 이렇게 한 줄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분류를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 얘네는 뭐 음식비, 얘네는 쇼핑,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거의 복식부기를 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에 놓인 건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단식부기만 해서는 그 비용들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이 경우는 제습기는 한번 사면은 적어도 3년은 쓰니까 이런 거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의 증가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자산의 증가인 게 티가 안 나요. 단식부기로 표현을 하면은. 자, 그리고 1월 18일 날 80만 원 이제 주택 융자를 상환하셨는데 이분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의점 가서 2만 원 쓰고 한후한 10만 원씩 먹은 거랑은 비용의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이걸 비용으로 볼 건가? 이건 비용이 아니잖아요. 예. 부채가 준 거죠. 빚을 내면 이제 부채가 되는 건데. 부채 정도는 아시죠? 설마.
설마 제가 여기 지금 수익이 대충 무슨 뜻이고 자산이 대충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네이버 사전을 참고해 보시고, 물론 제가 이제 나중에 회계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어떤 그 회계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 정도 용어는 사용하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 근거를 해가지고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부채가 뭔지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채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건 비용이 아니에요. 돈을 쓴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런 것도 이거를 그냥 단식부기를 해버리면은 다 합산이 돼가지고, 아, 이번 달 지금은 1월 18일까지 155만 원 썼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계부가 완료가 되면은, 이걸 뭐, 가계부를 누가 쓸지 모르겠지만, 배우자가 다 가계부를 보고 나서, 야, 돈을 뭐 이렇게 많이 썼어? 이번 달 생활비가 1월 18일까지 150만 원이나 나갔다고? 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되죠. 아, 그게 아니라, 이번 달은 제스키를 샀잖아. 또, 80만 원은 그돈쓴게 아니라, 그 주택융자 갚은 거야 라고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 자체가 단식부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게 거래의 한 가지 측면밖에 살펴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복식부기는 거래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전에 거래의 이중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입금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수익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월급 들어온 거야. 그건 수익이죠. 근데 자산의 감소일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고차를 팔았어요. 돈이 들어와요? 돈이 나가요? 돈이 들어오죠. 중고차가 없어지면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또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렸어요. 한 1억 빌렸다고 칩시다. 그럼 돈이 입금이 되겠죠? 예. 그러면 그게 수익이에요? 수익이 아니에요. 부채가 늘어난 거지. 마찬가지로 돈이 출금됐으면 비용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한우를 10만원치 사 먹었어. 그럼 비용 맞죠? 근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서 뭐 차를 샀어요. 그럼 걔를 비용으로 볼 것인가? 차는 비용이라고 하기 힘들죠. 자산이라고 봐야지. 그리고 부채를 갚았어요. 그럼 역시 돈이 출금이 되겠죠? 그런 것도 비용으로 볼 것인가? 비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래는 돈이 막 입금되고 출금된다고 해서 그한 가지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입금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걔는 이런 이중성이 있는 거죠. 그게 수익인지 자산의 감소인지 부채의 증가인지. 이런 꼬리표를 달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 거래. 이제 이거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시죠? 1월 11일 날 50만 원 주고 제습기 구입한 거는 자산의 증가이지 비용이 아닙니다. 1월 18일 날 80만 원 주택용자 갚은 거는 부채의 감소이지 역시 비용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네를 복식부기로 적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시면은 기존까지는 가계부를 쓸 때는 이렇게 적었는데, 복식부기를 하려면은 이렇게 적어야 돼요. 차변에 제습기, 대변에 현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일단 그냥 보세요. 1월 18일 날 80만 원 주택융자 갚은 거는 역시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차변에 주택융자, 대변에 현금. 그 금액은 각각 80만 원씩. 그래서 이렇게 차변대변 나눠서 같은 거를 이렇게 한번 적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을 두번 적는 거를 복식부기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나 적는 거를 이제 분괴라고 해요. 이 분괴란 말도 나눠서 뭐 어쩌고 뭐 이런 뜻인데 역시나 일본어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저널 엔트리라고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보실 단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 차대변이, 이 차변대변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변대변이라는 용어 자체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역시 이것도 일본어 번역이에요. 밑에 카리카타, 카시카타 이걸 번역을 해놓은 거라 이렇게 알수 없는 용어임. 대변이라고 하면 꼭 다른 뜻이 있잖아요. 자, 이제 차변 대변인데 일단은 그 왼쪽이 차변이고 오른쪽이 대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이 차변에는 자산이 오고요. 이 오른쪽이 대변에는 부채랑 자본이 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또 차변에는 비용이 오고 대변에는 수익이 와요. 그 예를 들어 자산은 이 차변 계정이니까 자산을 적을 때 차변에 적으면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이 대변에다 자산을 적으면 자산이 감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룰을 익히시면 되는데, 자, 내가 여기다 예를 들어 자산 쓰고 뭐 100원 썼어요. 그다음에 부채 해서 또 100원을 썼어요.
이렇게 한 거는 그 자산을 왼쪽에 적었잖아요. 이렇게 적었다고 치면은 자산을 여기 적었으면은 자산이 이제 증가한 겁니다. 이거는 자산이 증가한 거고, 이거 역시 부채가 증가한 거예요. 왜? 자산이 여기 있으니까. 부채도 여기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반대로 얘네들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부채가 감소한 거고요. 이거는 자산이 감소. 이렇게 적으면은 부채 입장에서는 원래 자리에 반대편에 적었으니까 감소한 거고요. 자산이 이렇게 적으면은 원래 자리랑 반대편인 대변에 적혔으니까 자산이 감소한 거고. 그런 식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해보자면, 여기다 자산이 늘고 이렇게 수익이 됐다. 이렇게 치면은 이거 역시 자산이 증가한 거고 수익이 발생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비용 100, 자산 이렇게 100개 하면 비용이 발생한 거고 이거는 자산이 감소한 거죠. 왜냐면 자산이 여기 차변이 자기 자리인데 대변 쪽에 적혔으니까 반대 방향에 적힌 거잖아요. 그럼 감소한 거예요. 비용은 여기 비용 자리에 적혔으니까 비용이 발생한 거고. 느낌 오시죠? 얘네가 각각 자기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양쪽에 적을 때 각각 자기 위치에 적으면은 증가한 거고 반대편에 적으면은 감소한 거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이거 간단한 룰이에요.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이 오고, 차변의 비용이 오고, 대변의 수익이 오는지 이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된 거를 이제 보통 뭐 T계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T자로 생겼다고. 여기서 주인공을 일단 자산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차변에 있는 저 자산이 일단 주인공이야. 저 자산은 나의 소유인 모든 것이에요. 내가 그 통제하고 있는 나의 모든 것. 예를 들어 현금이나 내가 가진 내 차, 내가 가진 내 집, 건물, 뭐 부동산 이런 게 나의 자산인 거죠. 내가 통제하고 있으니까. 대변에는 저 차변에 있는 자산을 누구 돈으로 샀는지 표시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이 차변에 자산을 먼저 적고, 제가 주인공이니까 쟤를 기준으로 딱 왼쪽에다 적은 다음에 내 물건을 적고, 오른쪽에는 부채랑 자본을 적되, 왜 그러냐면은 저 자산을 무슨 돈으로, 누구의 돈으로 샀는지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즉, 만약에 그거를 남의 돈으로 샀으면은 부채에다 적고, 그거를 내 돈으로 샀으면 자본에다 적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대학 교수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냥 냅다 외우라고요. 차변에는 자산이 오고 대변에는 부채 자본이 온다 이러면은, 아 그렇군요 라고 외우는 건뭐 1도 아니지만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막 되게 낯설어서 이제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차변에다가 자산을 먼저 적은 다음에 대변에다가 그게 무슨 돈인지, 누구의 돈으로 샀는지 적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자산의 재원이 어디서 왔는지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집을 5억짜리 샀다고 했을 때내돈 3억으로 사고 은행 대출 2억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일단 왼쪽에는 차변에는 자산 5억이라고 딱 적고 오른쪽에다가 이제 적어주는 거예요. 내돈 3억, 은행 대출 2억. 이게 뭐시죠? 예. 이렇게 적는 게 차대변의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 사람의 현재 자산을 먼저 나타내준 다음에 그게 누구 돈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전부 다내 돈으로 샀어. 그러면은 역시나 차변에다가 자산 5억을 적고 대변에는 부채에는 빵원, 자본에 5억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현금 뭐 5억 지출을 했다 해서 집을 샀네요라고 단식 부기를 해놓으면은 그게 도통 뭐 누구 돈인지 어떻게 된 건지 하나 더 추적을 해봐야 알수 있는데, 복식 부기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으면은 한눈에 이 사람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제 수익 비용 얘기를 해보면은, 왜 수익은 대변 오른쪽에 가 있고 비용은 차변 왼쪽에 가 있냐? 이건 이제 현금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매우 간단하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일단 직관적으로 현금이 늘면, 현금이 늘었는데 수익이랑 비용 중에 하나면은 수익이겠어요? 비용이겠어요? 당연히 수익이죠.
현금이 줄었으면 수익이랑 비용 중에 둘 중에 하나면 당연히 비용입니다. 예.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현금이 늘어나는 상황을 이제 적어야 돼요. 이제 그럼 차변에다가 내가, 아, 현금은 자산이니까 현금이 늘어나려면은 차변에다 적어야지 하고 차변에다 현금 100원 딱 적었어요. 그러면은 반대편에 뭐라고 적어야 될거 아니에요. 일단은 여기다가 100원 적긴 했는데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거 아닙니까? 그럴 때 수익이라고 적어야 되니까 대변이 자기 자리인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현금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대변에다가 일단은 현금 100원 적었죠. 왜냐면은 현금은 자산이니까 자기 자리가 차변인데 자기 자리에다가 적으면은 증가하는 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걔를 감소하는 걸 묘사를 하려면은 반대편에 적어야 되는 거야. 대변에다가 현금 100원 적으면은 일단 차변에 100원을 적었는데 여기 이거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 당연히 비용이죠. 그래서 비용이 자기 자리가 차변인 거예요. 수익을 대변에다 적으면은 수익이 증가한 거고요. 만약에 차변에 적으면은 수익이 감소한 겁니다. 수익 감소한 거랑 비용이랑 뭐가 달라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역시나 차변에다가 비용을 100원 적으면 비용이 발생한 거고, 만약에 대변에다가 비용을 적으면은 비용이 감소한 거죠. 비용 감소한 거랑 수익이랑 뭐가 달라요? 그것도 역시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표로 돌아와서, 이제 이 표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산, 부채, 자본 얘네가 위치가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일단 자산을 차변에 적기로 시작을 해서 기준점을 딱 삼았으니까 이 자산을 뭘로 샀는지를 오른쪽에 표현해 주기 위해서 대변에 부채와 자본이 오는 것이고요. 누구 돈으로 샀는지 표현을 해 주려고. 이 비용과 수익이 이렇게 차대변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현금의 증가니까 현금의 증가를 적을 때 반대편에 적으려면 당연히 수익이 이쪽 대변에 와야 돼요. 처음에는 얘네가 자기 자리가 좀 헷갈리는데 일단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 까먹지 않아요. 잠깐 뭐 종이에다가 현금을 증가한다고 겸 적어보고 반대편에 뭘 적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 수익이겠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산의 감소를 표현하려면은 걔를 대변에 적어야 되는데 대변에 적으면 차변이 B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차변에 비용이라고 써야 되니까 비용은 차변이 자기 자리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회계 정보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정보는 단식 부기가 아니라 복식 부기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 복식 부기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분괴라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요. 그 분괴를 할때 차대변에 뭐가 각각 올지는 설명해 드렸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복식 부기가 무엇인지, 차대변이 대충 어떤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회계 정보가 무엇이며 차대변에 각각 자리를 잡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어떠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이상으로 오늘 내용을 다 마쳤는데요. 어떻게 좀 재미가 있고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제 강의는 아마 한동안은 계속 특별한 뭐 변동이 없는 한 엑셀로 진행이 될것 같고요. 또 복잡하게 예를 뭐 너무 어려운 말로 하기보다는 최대한 알기 쉬운 말과 예시로 접근하려고 해요. 이걸 보시는 학생분들한테 한 가지 유념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시험을 보시려면 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말 문제는 이제 강의로는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책에 나오는 딱딱한 어휘들과 그 문장들을 익히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 강의만 듣고 시험 공부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 강의를 바탕으로 마음의 벽을 허물어서 회계에 좀더 다가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을 펴놓고 정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시험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 자체만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외울 거 외워서 암기하고 시험 보는 거는 상당히 쉬운 일 같아요. 네. 또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강의를 듣는다고 이게 바로 도움이 되진 않고요. 전체적인 강의를 한 꼭지를 다 듣고 나서야 그게 어떤 구조가 보여서 내가 평소에 만들고 있던 전표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잔소리는 그만하고 영상을 진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